여기까지 질문이고 이제 제가 여기 온 목적을 이루어야겠죠? 질문이 나온 게 다예요? 아 그럼요. 우리 지금 엄청 얘기했어요. 근데 솔직히 아 그래요? 더 하고 싶은데 아 질문이 이게 끝이래요. 대단하다. 나는 뭘 좀 넘어볼 줄 알았지. 아 맞다 맞다.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안 할래요. 자 우리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시청자분의 질문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금 많이는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한 세 분 정도만 먼저 해볼 건데 네. 자 지금 뽑는 거 우리 웅 디렉터님께서 한번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다가 한번 뽑아서 네. 직접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자 그래요?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올려주세요. 네. 한번 좀 윤재하님이 안 할래요. 안 돼. 안 할래요. 안 할래요. 해주셔야 돼. 아유. 자 이제 쭉 올리시고요. 네. 한번 쭉 보시고 이번 여름 업데이트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들. 소마님이 말씀하셨네요. 네. 저희가 6월 30일 날 네, 저희가 쇼케이스를 합니다. 시크릿 파티? 시크릿 파티. 시크릿 파티. 밀레시엄 시크릿 파티. 네.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네, 그 행사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준비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기대를 하시겠죠? 네.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된 내용 없어요. 그럼 시크릿 파티 때 뭐 해요 지금? 그냥 시크릿 할 거예요. 진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아 이건 좀 약간 아무도 모르게 시크릿 할 거예요. 이건 진짜 단전인데 이건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는 좀 깜짝 놀라시죠? 아이고 네. 예상 못했네. 아니 유저분들 이렇게 네. 와 행사에 와주세요 라고 해놓고 네. 아무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럼 왜 모여요 지금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신 텐데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지금? 그 비밀은 네. 네. 그 당일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짜 예. 진짜 없으면 안 돼요. 예. 진짜 없으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또 두 분 정도만 더 이제 해보자 네. 한번. 시크릿 다가 파티. 네. 자, 네. 마음에 네. 드시는 거 한번 쭉 얘기해 주시죠. 네. 쭉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이제 웅 디렉터님께서 보시고 전통악기 좋다. 노년노년님들. 전통악기. 전통악기 낙타펜 만드실 계획 없으신가요? 낙타펜 필요하신가요? 낙타. 네. 사막에서 타고 다니는 건가요? 막 그냥. 스마트 콘텐츠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정말 정말 더 스마트해져야겠죠. 아, 네. 네. 프리시즌 언제 하나요? 프리시즌 네, 곧 준비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지금 읊어주시는 네. 거예요. 좋습니다. 혹시 네. 이제 딱 정식적 공식적인 질문 딱 두 개만 한번 접점을 주세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 마음에 드는 걸로. 혹시 재능 앞으로 추가하실 예정 없나요? 저 크다. 재능 이건... 앞으로 추가하실 예정 없나요? 이거 진짜 큰데 이거는 저기 여기서 말씀하시면 이거. 아 재능 너무 많아요. 그럼요 지금 많죠. 몇 개예요?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지금 제가 23개? 23개? 아닌가요? 그렇게 많아요? 아니요. 적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아요? 네. 어쨌든 상당히 많아요.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체인 슬래시 작년에 할 때도 그런 네. 고민들 많이 했었었는데요. 사실 재능의 다양성 자체는 저희가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재능의 다양성. 자, 그 재능의 다양성의 표현의 방식들도 굉장히 새로워질 거예요. 네. 나름 그런 고민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자,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들. 재능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제가 언젠가 꼭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지금. 네. 우리 생방송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얘기해 주십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증인이에요. 네. 오케이. 자, 기대해 주시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희가 한번. 이리아 대륙 활용하는 없나요? 이리아 대륙. 이리아 대륙에서 꼴 붙이면 네. 어떨까요? 아, 저 이제 점점 더 현세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민희씨의 나이스샷 하고 이제요. 네. 다른 대륙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 만들어지고? 네, 지금 뭐 근시일 안에 이쪽에서 당장 뭔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네. 계획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향후, 네. 네. 좀 더 또 좋거나 또 재미있는 것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대박. 야. 아닐까요? 아닐까, 요렇게 안 되죠. 나올 겁니다! 하셔야죠. 네. 와, 네. 이거 진짜 오늘. 개발진 이거...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사고 쳤어요. 와, 대방송 신가 오른다! 주가 오른다! 나이스! 네. 다 보신다! 여러분 보셨죠? 이건 로젠젠의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 기획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오케이. 더 하면 이제 내려오실 것 같아요, 이제 위에서. 개발진 위에서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셔가지고 팀장님.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뒤에서 바로 납치해 가시면 안 되는데. 핸드폰이 난리가 났네. 아이고, 올라갔다. 이거 또. 선생님, 아이고, 지금 내륙이라니요. 아이고.
세우고. 야, 지금 개발 질문을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아, 이게 텀님! 하면서. 죄송합니다. 아, 저는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일단요, 일단 신비대력은 일단 없는 거라. 아니, 끝났어요. 지금 큰일 나겠어요. 아니, 끝났어요, 끝났어요. 지금 올라와가지고 저 지금 못 가요. 아니, 끝났습니다. 저 이미 네베트 말 같은데? 네베트 말은 이미 다 나온 거죠. 한번 말한 건 끝까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진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질문 이제 끝났고, 죄송한데 끝났고. 자, 이제 여기에 온 거예요. 자, 일로 오시죠. 이거는 중대한 고행식이라서. 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이제 여기 온 이유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빰빠롬. 우와, 땡스 노트. 우와, 자, 저 이거 이렇게 기대 안 했는데 이런 멋진 모습이네요. 너무 좋아요. 표지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와. 자, 일단 그 시청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약간 식처럼 해요. 자, 경건한 마음. 네. 자, 이름 박웅석 디렉터님. 자, 귀하는 이제 14주년 마비노기 개발진을 대표하여서 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밀레시안 분들 감사 감기 땡스버트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크린샷 찍어요. 자, 이쪽으로 보시고. 아, 땡스노트 제가 받았어요. 땡스노트 받은 걸 인증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우! 자, 여기 네. 다가 아니라, 사실, 한 번만, 한 가만 되면 너무 좀 저럴 것 같아서. 네, 그쵸. 한 네 권 좀 뽑아왔어요. 아, 그럼 더 보시라고. 아니, 사람이 100명인데, 지금 이게 뭐야. 한 사람당 20명씩 보시면 됩니다. 나가서 보세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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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다고 합니다. 정말 되게 감동이네요. 야, 진짜 앉으실까요? 아, 네네네. 와, 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이제 읽는 시간이거든요. 와, 여러분 제가 드디어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한번 디렉터님께서 한번 이제 남은 10분 동안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써주신 거를 이제 읽어볼 거예요. 일단 한번 겉으로 봤을 때 어떠세요, 디렉터님 이거? 아, 디자인이 너무 훌륭합니다. 아, 제가 역시 고생해서 네. 만든 보람이네요. 이거 아마 그 개발진 분들 갖고 싶을 것 같은데. 아, 개발진 분들이요? 네. 더 만들어 볼게요. 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누굴 줘야 될까요? 일단 돌려보시고요. 네. 하나는 그냥 개발실에 걸어놔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네. 한번 일단 읽어보시고 한번.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냥 일단 첫 페이지는 제가 임의대로 그냥 열겠습니다. 그냥 열겠습니다. 아무데나. 알겠습니다. 아무데나. 자, 갑니다. 한 번에 네 곳씩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와, 14년차 청정수 티그림이. 티그림이셨네. 네. 유비 유입과 연어 복귀를 위해 진력하는 개발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최근 게임이 살아나는 게 느껴지네요. 거풀 시대부터 몇년만에 보는 채널 빡참 현상. 여러분들의 정말 도덕책. 도덕책입니다. 도덕책. 네, 도덕책. 한번 쭉쭉 읽어주시죠, 이렇게 또. 밀레가 된 지 인생의 절반인 링세이버님이신가 봐요. 네. 2시간 무료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인생 게임이 된 마비노기. 다른 게임을 해도 생각나 항상 연어처럼 되돌아오게 되는 마비노기가 있어 제일 오랫동안 한 게임이네요. 역시.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해주신 개발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화이팅! 화이팅! 아, 자, 티그린님하고 링세이버님 지금 되셨고요. 어떠세요, 우와. 지금? 완전 좋죠? 이거 읽는 이 습김에 약간 이렇게 읽는 동안 제가 막 전율이 느껴져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엄청 읽다가 울겠는데요? 아, 제가 너무 뿌듯하네요. 역시. 한 보람이 있네요. 자, 다음 것도 한번 보시죠. 네. 될 대로 되라는 니무. 니무님. 네, 맨날 마비노기 하면서, 아, 뭐 컨텐츠가 없네. 이벤트가 너무하네. 하면서 맨날 뭐라고 했지만, 그러면서 이벤트를 맨날 즐겁게 해왔는데, 막상 고등학생 되니까, 매일 집에서 하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네요. 어찌됐든, 앞으로 열심히 마비노기를 꾸려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육뉴비. 육뉴비. 육뉴비를 네. 하신 분들 치고 육뉴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진짜 여러분들 지금 디렉터님께서 쭉쭉 읽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네, 또 읽어볼게요. 네. 잉여롭게 노가다를 즐기고 있는 라이코리스. 라이코리스님 여기 계실 텐데? 라이코리스님 계십니까? 네, 라이코리스님 계실 텐데, 지금. 아하. 되게 지금 좋으시겠는데? 아, 제가 올라갈 거예요. 지금 채팅을 딱 들으시고 오실 네. 것 같은데. 자, 라이코리스님 지금 계신가요, 지금? 라이코리스님 계시면 해주세요. 중요한 순간 없으면 안 되지. 자. 안 되시네. 아, 여기 계시다, 계시다. 네, 라이코리스님, 여기 라이코리스님. 야. 쓰신 거. 마비노기를 시작한 지 1년 5개월 좀 넘었네요. 사실 처음에는 친구 따라 오래 갈 거라는 별 기대 없이 온 건데 어느새 올 그랜드마스터를 달고 완전히 밀레시안이 다 됐더라고요. 농장에서 패스원 패치, 패스원 맥 패치,
틸이랑 덤바튼 비행 가능 패치 등등 여러 가지 처음 왔을 때보다 좋아지는 마비노기를 너무나도 잘 즐기고 있습니다. 마비노기에서 좋은 추억 많고 아직 즐길 것도 많아서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에린 세계 잘 부탁드립니다. 개발자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급하게 내용을 적어서 별 내용도 없고 짧아서 죄송해요. 야. 근데요 내용 네. 와. 제 입장에서는 정말 네 너무 감동이네요. 사실 이런 그 소환렉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비용이 커요. 네. 그래서 준비 기간도 어마어마하고 들어가는 인력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유저 여러분들 때문이거든요. 사실 믿고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즐겨주시고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동입니다. 아, 여러분 아직 네 개밖에 안 읽었는데 너무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어서. 저 되게 너무 좋아하나요 지금? 아 제가 약간... 완전 좋아하세요. 이거 약간 울컥한다. 자 한번 이번에 한번 좀 이렇게 랜덤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랜덤으로 한번 볼까요? 랜덤하게. 자 과연 볼까요? 그 마법책 아세요? 마법책이요? 네. 아 알죠. 네. 오늘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열거든요. 오늘은 행복한 날이 될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마법책을 딱 열어요. 이건 이미 행복한 자체인 것 같은데. 아 그러면서 이제 있죠. 와. 마비노기와 함께하는 렌샤 있느님. 렌샤 있느님. 네, 렌샤 있느님. 안녕하세요. 벌써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 밀레지안이에요. 처음으로 마비노기라는 게임을 시작했던 것은 중학생 때. 우연히 마비노기 홈페이지에서 소개글을 읽던 중 저를 사로잡은 문장이 있었어요. 게임 속 NPC가 유저를 기억하고 친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 특정 직업 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면 되는 게임. 악기 연주, 낚시, 요리, 방직, 채집 등등 다양한 생활 콘텐츠. 다른 온라인 게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스템이 있었고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보니 마비노기 세계는 놀라운 그 자체였어요. 감동. 캠파이어 네.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누군가는 루트를 연주하며 누군가는 나무 열매를 쉐어링하던 기억들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따뜻함이 모니터 밖으로도 전해졌기 때문일까요? 저 10대와 20대의 대부분 마비노기였고 또 그 대부분은 빛났던 아름다웠고 개발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임이라크 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짜 길게 적어주셨네 진짜. 네. 마음으로 정말 저도 옮기면서 네. 되게 짠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가 다 진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이거 되게 울컥하네요. 아 그래요? 안돼 울어 안돼 울지마 울지마 안돼 울지마. 이제 위에 가서 또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도 보셔야죠 한번 또. 네. 뒤에 있나요 뒤에도? 아 뒤에 두 개 있네요. 네. 아 두 개 있네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네. 처음으로 초보자 벗어난 세븐제로. 세븐제로님. 안녕하세요. 고생하시는 개발자분들. 마비노기 정말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인생 게임이에요. 질려도 어느 순간 찾게 되는 마비노기. 앞으로도 재밌는 컨텐츠 부탁드려요. 전 메인스트림 하고 싶어요. 쏙딱쏙딱. 메인스트림. 메인스트림. 아, 메인스트림. 메인스트림 열심히 개발하고 있나요? 제가요? GM이라면서요. 아, 저요? 아, 네. 영업팀이잖아요. 아. 영업팀. 에이, 영업팀 안 하지. 역시 나는 도망갈 때를 만든다. 잘 뺐어, 잘 뺐어. 네. 아,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또 돌아오는 과자 맛 구름. 안녕하세요, 개발진 여러분. 구름입니다. 저는 친구의 권유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막 처음 마비노기를 접했었는데요. 그때가 벌써 8년 전이네요. 그 몇 살이에요? 8년 전은 중3 때 8년 전이면은 네. 12살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3이 12살. 네. 아, 15살이에요, 죄송해요. 15살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23살 정도 되시겠네요. 아, 그러시겠네요. 네. 군대 가시겠네요. 네, 모르는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사양도 하고, 작은 미니게임 같은 걸 하면서 어느샌가 저는 에린에서의 생활을 또 하나의 내가 사는 곳으로 생각할 정도로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 때문에 접게 돼도, 아무도 없게 돼서 접게 돼도, 저는 연어 마냥 다시 에린을 방문했고, 군대를 가게 되면서, 군대? 어, 진짜 가시네? 아, 진짜 가시네. 접었지만 저녁 후 지금도 생각이나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 하셨네요. 끝이죠? 저녁 축하드립니다. 저녁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뭐랄까 마비노기는 제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나고 또 돌아가니까요. 이렇게 되어버린 건 지금까지 마비노기를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네. 넘어갑니다. 아 뒤까지. 개발진 분들이 있기에 또 개발진 분들이 저희 밀레시안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추억이 너무 쌓여서 이제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다고요. 뭔가 의식의 흐름대로 써서 글이 무슨 클라우스 클라우스 아또 나왔네요. 클라우스 클라우스가
날려대는 칼마냥 휘갈겨져 있는데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이런 이벤트 열어주신 로젠제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다시 N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떠세요? 진짜 너무 자, 이제 한번 그 마지막으로 한 장만 해야죠.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아 그래요? 네 아쉽지만 어차피 네. 쭉 읽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더 펼치실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실래요? 이대로 쭉 보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아,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자, 한 번 더 넘겨봅니다. 티그리님이 또 나왔어요. 또 읽어야 되나? 아, 자, 티그리님 양해해주시고. 아, 한 번 넘기겠습니다. 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군대에서 열심히 홍보하는 프랑의 노예. 프랑의 노예. 네. 공군에 들어가서 마비노기를 잊지 못하고 내부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마비노기를 홍보하고 휴가 때마다 열심히 플레이 중입니다. 앞으로도 쭉 오래가는 게임이 되고 적은 분들도 돌아오고 신규 가입도 많이 되는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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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으면 좋겠다. 네, 저도 좋겠습니다. 아마 제일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안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해주셨고, 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또 읽어보죠 한번.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단현향님이십니다. 단현향님. 네. 초등학교 때 마비노이가 하고 싶었지만 12세 이용가여서 13세가 되자 13살이 되자마자. 신나게 마비를 했었고 어느새 직장을 다니는 프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캐릭터도 류투 서버 뾰짝한 뮤비에서 뽀짝한이죠? 뽀짝한 뮤비에서 시작했고 어느새 판타짐도 딴 프로 고인물이 되었습니다. 1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기묘한 파자마 요청 봤었는데 거의 곧바로 나와버려서 좋아했던 유저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읽었는데 한번 소감을 한번 말해볼까요? 어떠세요? 지금 읽어보시면 진짜 감동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이게 사실 제가 동양이나 그런 그 글들을 보면서도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보니까 또 이제 더 감동과 행복이 느껴지네요. 이런 것들 준비해 주신 로젠진님 감사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마비노이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다 써주신 거죠. 네, 정말 감사드려요. 네. 그래 이렇게 하시게 된 건 역시 또 개발팀분들이랑 이제 웅팀장님이 그동안 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된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부연듯 더 많이 드네요. 더 열심히 다들 개발팀분들, 아트팀들 열심히 하셔야겠죠? 이렇게. 오케이. 이거 한번 들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우리 그럼 개발팀분들한테 다 보여주시는 거죠? 네. 이건 제가 예쁘게 개발팀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제 아쉽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팀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끝나요? 더 할까요? 벌써 끝나는 거예요? 아쉽지만 딱 아쉬울 때 끝나야지 다음 화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가. 저 맞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텍스노트 내년에도 한다면 혹시 받아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잡았어. 네. 내년, 내후년 계속 갑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뭐 할 말씀 하셨나요? 한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면서 한번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방송에 참석해주고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이제 이런 밀레시안 땡스노트를 이렇게 가져다 주시고 이렇게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개발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사랑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곧 시크릿 파티 밀레시안 시크릿 파티에서 또 곧 만나봬요. 자 여러분 우리 여태까지 방송석 디렉터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디렉터님.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는 오늘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디렉터님한테 한번 다시 또 인사 말씀 해주시고요. 네, 저는 이제 종료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